안녕하세요. 서구장애인복지관 작업조사 빈선영입니다. 오늘은 일사소통을 위한 보조도구로서 유용한 어플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AAC라는 어플인데요. 여기서 AAC는 보안대체 일사소통을 뜻하는데 말과 그림이 함께 나오는 상징을 통해 일사소통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AAC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완 대체 의사소통은 말 운동장애나 심한 조음장애 등 대체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한 장애인과 일상적인 생활 언어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서 좀 더 직접적이고 쉬운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AAC 어플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플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나의 AAC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나의 AAC 일반, 아동, 기초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고요. 장애 정도와 개인의 난이도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 버전으로 어플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선택이 나오고요. 사용자를 선택하면 의사소통 판으로 말하기, 상징으로 말하기, 이야기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판으로 말하기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본적인 의사표현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림판을 누르면 음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요. 같이 가자. 또 여기에는 편집 기능이 있는데요. 편집으로 들어가서 의사소통 판을 추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웃는 표시를, 웃는 그림을 추가를 하고요. 제목에 재미있어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음성 모드로 하겠습니다. 저장 누르면 이렇게 의사소통 판으로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 메뉴는 상징으로 말하기입니다. 상징으로 말하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단어하고 단어를 추가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이쪽의 기능입니다. 밥. 폴더 목록으로 들어가서 먹고 싶어요. 그래서 밥 먹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문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는 이야기 만들기입니다. 이야기 만들기에는 예시가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지하철을 타고 동물원에 갔어요. 표를 사서 들어갔어요. 호랑이를 먼저 보았어요. 이렇게 동물원이라는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제작해서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요.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편의점이라 해서 생수를 사고 싶어요. 얼마예요?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만들기로 미리 편집해서 실제로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효과에는 첫째,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나타났던 인지행동이 감소될 수 있고요. 둘째,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뿐만 아니라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언어발달 촉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작업조사 빈선영이었습니다. 보다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